그러면 첫 방송 예. 예, 파일럿 때부터 예, 가장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할 수 있는 이명박 편 다스는 누구 겁니까? 헐, 이 사람을 지금 인터뷰하는 거야 나보고? 미쳤다.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, 여러분? 기무부대에 전 대통령 자주 오신다고 해가지고요. 이명박 전 대통령님이 자주 오신다고 들었는데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다스는 누구 겁니까? 다스가 누구 거냐고, 다스는 누구 거냐고. 다스는 누구 겁니까? 죄송합니다. 와 대박. 어떡해 어떡해. 다스는 누구 겁니까? 이러는 게 보복이라고 생각하시나? 가시는 길 볼 수 있어서 참. 자, 그때 그 방송이 나간 이후에 주변에서 걱정이 많았죠. 그렇죠. 그래서 네. 실제로 그만두려고 했었거든요. 네. 사실은 초창기에 저한테도 문자를 보내셨어요. 고민이 된다고. 계속 해야 할지. 맞습니다. 제가 뭐라고 답했죠? 답을 안 주셨던 것 같은데. 네. 네. 그랬던 네. 것 같습니다. 네. 네. 너무 의지가 안 되더라고요.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되게 응원해 주시고 화제도 좀 많이 됐잖아요. 기분이 좋고 간만에 되게 인정받은 그런. 얼마나 간만이죠? 6년? 그 정도 됐죠. 한 반십년 정도. 반십년? 네. 네. 그 저도 첫 편 봤어요. 다스는 누구 겁니까?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스는 누구 겁니까? 다스는 이것만 하다 끝나요. 그러니까 전문 기자들에 물으면 그렇게 못 물어볼 거예요. 워낙 기본적으로 막 본인이 아는 것과 막 궁금함이 섞여가지고. 근데 강유미 씨 인터뷰하면 단순하거든요.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무식한 걸 수 있어요, 그게. 아니, 나쁘게 표현하면. 근데 그게. 왜 나쁘게 표현해요, 근데? 안 그래도 없어지는 마당에. 좋게 할까요? 나빠요. 네? 네, 나빠요? 질이 안 좋아. 질이 안 좋아. 네. 왜냐면, 근데 그게 이제 좋게 표현하면 오히려 그게 이제 심플하고 명쾌하게 전달이 되니까 인터뷰어나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. 예. 그러면 다스는 누구 겁니까? 하는 질문이 MB 수사를 한 발 앞으로 나가게 하는데 기여하지 않았습니까? 일단 이때 검찰 수사가 진척이 좀 안 되던 상황인 건 맞죠. 그리고 또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거나 이런 보도들이 전혀 없었고요. 그렇죠. 기자들이 시도하지 않았어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그 MB를 만난다는 그런 소식 자체가 굉장히 큰 화제였고 그 어찌됐든 이런 수사에서는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얼마나 뒷받침할 수 있는지. MBC 인터뷰의 효과가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여론, 사회적 여론을 극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인터뷰. 그런 측면에서는 좀 높게 평가를 그러니까 했었습니다. 이런 사건은 대중한테 이게 필요하다고 이 질문을 던지는 게 필요하다고 환기시킨 중요한 역할을 이제 역사적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. 역할을. 예. 오.